자, 3번, 아, 2번이죠? 기본 2번 문제 잡아보자. 자, 이거 증명 문제라서 써준 거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해준 게 절대로 아니다. BD는 AC입니다. 니네도 저번에, 나 다음 시간에 이거 채점하면 또 풀이 과정 완성했을 거에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금 해주는 거야. 자, 일단, 풀이를 먼저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 저 삼각형이랑 저 삼각형이랑. 자, 일단 평행삼각형이랑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데, 요 녀석이 이렇게 억각 성질이 있을 것이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마찬가지로 각각 성질을 갖고 있겠죠? 네. 야, 그럼 뭐가 보이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려져 있는 거에 현혹되면 안 보인다고 했다.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각 두 개 같으니까 이렇게 이등변이잖아. 네. 이렇게 이등변. 자, 그럼 변의 길이가 이렇게 이렇게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같겠죠? 근데 전체 그림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이등분하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땡 찍은 게 사실은 길이가 없던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래서 직선 동그라미가 된 거야. 그럼 이 그림을 이제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이 동그라미 두 개로 같아졌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조건이 어디에 추가됐어? 평행사변형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직선분 뭐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다라고 객관식이면 그냥 풀면 되네, 그렇게. 자,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단계이고 객관식 문제이긴 하지만 정리를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아까 억각이라고 표시한 것부터 쭉 써드릴 테니까 이해를 했으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쓰는 연습하는 거 절대로 소홀히하시면 안 됩니다. 도형이야말로 증명이 공부 잘하는 거의 시작이야, 시작.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명하는 거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그냥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푸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억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쭉 써줄게. B, B, C구나. 선생님, 글씨 안 보이는 이거. 수고 듣지 않니? 아니, 눈이 안 좋아져서요. 글씨가 안 보인다고? 이 정도 크기도 안 보여? 얘, 얘 진짜 안과 좀 가봐라. 안과래, 남경원 가봐라. 아, 저 저번에 치료가... 갑자기 중화다 와요. 하품한테 갑자기... 잔 거예요. 뭔 소리야? 눈이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중화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앞이가 진짜 하품은 잘 보이는데 뭔가 하품은 눈물 나서 다 안 보이지 바보야. 안과 꼭 가봐라 알았냐? 눈이 나빠집니다. 눈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돼. 응? 자, 아까 2등변이 블루베리 먹으면 되지 않나요? 블루베리랑 당근, 생당근. 그러면 당근, 말은 엄청 눈이 좋겠다. 쿠키랑 이런 애들. 몽골 사람들은 당근을 많이 먹나? 그 사람들은 물체 자체를 가까운 거보다 먼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걸 잘 보이고. 그럼 안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난식. 이렇게 난식을, 이렇게 책글씨를 못 봐버린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봐요. 우와. 그거 그렇다. 나이 있으신 분들 다 그렇게 보시던데. 노안이지, 노안. 7번에 4번이에요. 아니, 다 안 썼어. 다 안 썼어. 저 엄청 크게 썼는데. 다 안 썼다고 했잖아, 막참 내가. 글씨 엄청 크게 썼는데. 난 자리를 잘 만들었네. 자, 평행사변형 이었단 말이야. 아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땡땡 찍은 게 결국엔 다 같아졌던 거죠? 자, 그거를 써드리려고 해요. 자, A5랑 B5랑 C5랑 D 어떻게 다 쓰지? 같아진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뭐가 추가된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같아진 거죠? 근데 많이는 못 만들고 따라서 직사각형이 된 거죠. 따라서 이제 7번은 4번인데 얘가 찍은 거예요. 김지구가 정찬민이 어떻게 4번 정확하게 찍어? 5분의 1의 확률이야. 잘 정리하십시오. 얼른 25%. 꽤 높은 확률이 있지. 그 정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내실 거고요? 강조하고 다 시험 문제냐?
별 세 개. 낼 가능성은 있지. 별 세 개는 뭐예요? 어려운데. 중요해서. 별 세 개 군대에서 뭐, 별 세 개가 있나? 중요해서. 소희. 진짜 너무 안 맞아. 소희가 우리 별이 세 개라. 이래도 안 맞아? 아니 저기 오른쪽에서. 잘 맞구만 그냥 다. 아 잘 안 그러시면 어떡하라고? 아 그냥 다 잘 맞잖아. 우리 깐깐해. 그럼 자기가 그릴 것이지. 난 잘. 아. 네가 나가서 그리라 그래요. 아 진짜. 선생님 제가 나가서 그리라 해요. 제 잘 그린대요 선생님. 진짜 뭐가. 4대 그림 그려야 되나? 네. 오늘 또 내 하나 뭐. 네 5번이에요. 아니야 4번이야 4번. 4번. 내가 맞췄어. 내가 찍었어. 이거 찍었어. 제 천재야 진짜. 맞지? 아니요. 괜찮지? 괜찮지? 네, 네 완전해요. 만족스러워. 자 중요한 문제다. 자 선생님 저기가 왜 더 위에 아직 다 이상 안 그리게 해줘. 자 봐봐 전체가 마른 머리. 자 마른 머리는 변의 길이상 제일 기억내야 되는 건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죠? 네. 그러면 동그라미 다 같다고 이렇게 표시 좀 그리게다 해봐. 재민이 안 해요? 전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요. 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못 푼다고 있는데. 그래 바보야.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잘 봐! 여기가 정삼각형이죠? 60도야 한각이. 자 그러면 정삼각형 모든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다 치면 되겠네.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이 변이랑 이 변이 같다는 거 같지 않아요? 자 그냥 표시를 해야지 보여. 사실 이게 의외로 잘 안 보이잖아. 세월 진짜 집단이고. 자 문제에서 말한 마름모랑 정삼각형 외에 뭐가 어디냐면 조용히 해! 뭐가 보이냐면 조용히 하라고! 내가 설명하잖아.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지. 여기. 2등변이 하나가 아니야. 근데 왜 동그라미 치냐고요? 두 개. 내 마음이지. 아. 불만이 이렇게 많아. 선생님 왜? 아니 또 그쪽이 세모를 치면은 2등변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정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 같다고 왜 동그라미 치셨어요? 야, 정삼각형하고 마름모하고 이쪽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지금. 아버지 잘생겼잖아. 공감도 있잖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아, 정삼각형하고 마름모하고 이쪽 변의 길이 똑같잖아. 아니야. 아, 왜 같이 동그라미 쳤냐고 몰라 본 거야 그래서. 아, 네. 진짜. 자, 됐어? 이해됐어? 네, 완벽하게 됐어. 2등변이 이거 못 풀었네. 표시를 안 하면 2등변이 두 개 구멍 있는 걸 못 찾는다고. 알았지? 이것만 해도 풀어 이 문제는. 근데 오답 비율이 높아요. 이거 표시 안 하냐. 초등학교로 내려. 자, 밖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찾아보면 돼. 찍었잖아, 이 문제. 안 찍었다니. 자, 이 문제는 각도를 물어볼 위치가 나오는 문제마다 다 다르다. 여기 구하세요, 여기 구하세요, 뭐, 이쪽 구하세요. 얘 더하기, 여기 얘 더하기 얘기해서나 하세요. 막 등등등 되게 많이 나와. 근데, 그래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다 구할 거야. 네? 선생님. 각도 다 표시해볼 거야. 그건 안 돼요. 행복합니다. 자, 60도. 그럼 여기가 110도니까.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이쪽이 70도가 되는 거 맞죠? 각도 다 계산할 거야. 자, 그리고 평행사변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각의 크기 다 똑같지. 자, 그림이 좀 작으니까 잘 그려놔. 자,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60도, 70도 다 해볼게요. 선생님은 엄청 큰 그림이라 지금 되어있는 게 50도겠죠? 자, 이쪽이면 꼭지각 50도니까 밑각 몇 도? 60, 5도씩 나가면 되지. 5도. 자, 이렇게 찾는 거야, 다. 5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찾을 수 있지. 10도. 자, 그래, 여기 5도죠. 전체 70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체 70도니까 10도고, 여기도 2등변이니까 꼭지각이 85도. 10도. 그러면 85도. 85도씩이지. 136도니까 자, 순서대로 여기는 찾아 나갈 수 있죠, 이렇게. 자, 여기가 몇 도야? 110도에서 빼면 되니까 25도냐? 5도. 여기는? 자, 그럼 요 각도는 35도. 180도에서 30도 뺀 거지. 150도. 그래서 150도. 다 찾을 수 있죠? 여기 있는 것 중에 두세 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 안 보잖아. 안 보잖아. 근데 엄청 틀려. 이렇게 저도 선생님같이 큰 그림에 하면 잘할 수 있는. 저도 선생님같이 큰 그림에 하면. 내가 만든 책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프린트 만드는 거 그림 항상 하잖아. 솔직히 11번 틀리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니까요. 16번 잘 해보세요. 엄청 잘 틀리는 거야. 그니까요. 11, 16 틀리면 안 되지. 근데 너 틀릴 뻔했어. 내가 안 도와줬어. 선생님! 응? 아닙니다. 11번이다. 11번은 왜 풀라 하신 거예요? 1 틀릴 거. 이거 맞았어? 저희 무시하시는 3번 아니에요? 이제 답지 갖고 있잖아.
답, 전 답지 안 보는데 쉬운 거. 아니 네가 보라 했잖아. 네가 국가 한 번 이랬는데 나는 2번만 봐달라는 거야. 그 네가 봐달라고 난 거기 볼 생각 없었어. 네가 봐달라 했잖아. 내가 네 입으로. 아니 근데 네가 2번 봐달라 했잖아. 2번은 자 별로 안 어려워. 자 보자. 자 문제 진짜. 문제 나오고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여기 갖다 놓은 표시 보이나? 아 완전 안 어려운데. 여기 나와 있죠? 안 어려워요. 자 여기 갖다 놓은 표시 때문에 네. 이렇게 표시 하나 여기가 앞에 봐라 찍은 찍은 찍을 테스트 앞에 봐라. 죄송하지 않... 죄송합니다. 메인 자 그럼 여기 직각이등변이잖아요. 네. 자 그럼 45도 직등변 쟤도 45도 저 위에 삼각형 각도가 45도 이등변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각 x의 크기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전체 도형이 정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전체 각각의 변의 길이가 같은데 같은 변을 뺐으니까 그렇죠 같은 변을 뺐으니까 남아있는 부분의 변의 길이가 저기도 이등변 삼각형 네. 그러니까 90도 그래서 여기도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야. 180에서 45 곱하기 2를 빼요.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여기는 어, 알았다니까. 참고로 여기도 맞겠지? 합동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합동이에요 사실. 자, 답을 먼저 내보면 여기가 90도가 되거나 자, 답을 이렇게 쉽게 낼 수 있습니다. 16번도 엄청 쉬운데 왜 내주신 거예요? 지금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야? 16번 풀었어? 네. 자민이 사춘이네요. 4번 얘 저 앉아서 틀렸어요. 알았다고. 자, 이거 라셀 문제 같은데? 이거 정삼각형인데 등변사다리 꼴이야. 뭔 소리야. 아.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좀 외워도 되는 유형의 그림인데 등변사다리 꼴인데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근데 그 이상을 지었고 자, 등변사다리 꼴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일단 여기 5는 맞죠. 네. 맞은 번호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무조건 보조선을 그리는데 자 무슨 보조선이었냐면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네. 증명할 때 나왔던 거였다 이 보조선 언제였냐면 등변사다리꼴의 두 윗각이 같다는 게 정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보조선은 언제 어느 증명이 나왔냐면 이걸 그음으로 인해서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어. 되게 중요한 보조선이라고 했었지. 한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 그리는 게 자 만약에 요게 이렇게 없었으면 자 다시 복습이야 이거는 이렇게 그으면 평행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니까 현재는 평사였죠. 평사 평행선이라는 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보조선 그린 것도 5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등변이 됐었지. 이등변 됐었지. 근데 정상극형이라니까요 추가가 되면 평행사 변형에서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다가 추가됐으니까 마른공으로 바뀌고 자,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이등변은 어떻게 됐냐면 저기 60도니까 어디가 60도예요? 저 왼쪽 아래요. 60도라고 써있어? 아 이거 안 썼구나. 미안하다. 정변이니까 저기 오른쪽도 60도고요. 자 아까 이등변이라고 했잖아. 공이가 이등변. 그럼 여기도 당연히 60도겠지. 네. 그럼 여기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죠.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삼각형으로 알았어. 바뀌지. 엎드려 있어. 자, 그럼 마른 거나 정사각형이나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5cm고 여기도 7. 5cm가 되겠죠. 따라서 BC는 얼마? 10cm가 답이다. 그 뒤에는 못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7번 푸느라 시간 다 썼어. 7번 그랬는데 못 풀었잖아. 어. 그냥 자, 일단 특정업을 여기 나갔는데 잘 보시면 자 책에 라스에 있었던 문제라는 걸 좀 표시 좀 해놨으면 해서 모든 문제를 표시하지는 않을 거고 21번 지난 시간에 풀어졌어요. 네? 이건 21번 이건 지금 풀 그림을 좀 얼른 봐봐. 이거 기억나나 안 나나 빨리 체크해봐. 이거 내가 중간에 풀어졌죠? 왕따공치 썼던 거 기억나요? 왕따공치 써가지고 부채꼴의 모양으로 바꿔서 네, 넓이고 했던 문제 기억나요? 네. 기억나지? 네. 자 그 라스 문제라는 거 표시해 놓으시고 자 한 장 넘겨봐. 한 페이지 넘겨봐. 자, 발전 문제는 내가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표시를 몇 문제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어려우니까. 발전 문제 4번 보시라고. 이거 그거
이거 만점 도전에 내가 프로 동영상 촬영했을 433번에 있던 거네요. 너 아까 봤던 거지? 네. 그 만점 도전 두 번째 문제였나? 아우 미안. 어쨌든 라센 문제. 아하. 라센 문제. 그 다음에 7번도 라센 뭐가요? 문제. 뭐가요? 7번도 발전 4번 라센 문제라고. 이거 무슨 삼각형인지 안 보네요. 7번도 라센 문제였죠? 8번도 만점 도전 첫 번째 문제였어요. 8번은 이 라센 문제잖아요. 만점 도전 문제 3개 나. 이야기라면도 풀 수 있어. 7번 문제는 B단계에 있었어요. 네. B+. B+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센 문제라는 거 표시해놔. 동일한 문제라도 안 풀어주는 거야, 이거. 복습하시라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쉽다. 아 뒤에는 아니다. 자, 아 뒤에 하나 있다. 13번 문제. 네. 이거 대표 문제인데 고민이와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아 이거 왕따 계속하는 거. 왕따 계속하는 거. 자 이것도 복습이겠지? 안 해주셔서 될 것 같은데.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해보라고. 자 저기 적힌 거 그래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발전 3번. 3번은 너무 저희가 안 해봤죠. 적인데요. 자 시간 좀 줄까? 굳이 왜 테이프로 네. 하는 거지?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만 한번 해봐. 혹시 푼 사람은 그 다음 번호 풀어보시고. 이거 힌트를 주면 보조선을 좀 그려서 푸셔야 돼요. 보조선? 잠깐 고민해 보세요. 보조선? 이건 느낌상 마른 거네요. 느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보조선을 저기 가운데로 나누나? 생각하면 되게요. 가운데로 나눈다고? 어. 굳이 왜? 형의 세배장님의 몇 편의 세배장인지 막 증명하고 마른 거는 왜 마른 건지를 증명을 해야지. 모르겠네. 보조선을 몇 개 정도? 두 개 그래야 돼. 두 개면 중앙에 긋는 거 맞는 거 같다 하고 90도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중앙 마른 거니까 마른 거가 아닌지 모른다고. 마른 거라고 가정하고 풀면 어떻게 해. 마른 거 같아요? 같아요 하지 말랬잖아.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 그냥 마른 몰랐어. 아니 몰라요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몰라요. 이거 마른 거 맞네. 맞아 마른 거. 봐봐요 저는 그거 다 지금 설명하시라고 써있잖아. 어떻게 설명하지? 결론은 자 하자. 일단 이 문제 제발 얘기하는데 그림만 보지 말고 문제 좀 읽어라고 했지요. 네. 자 거기 보시면 정말 겹칠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 겹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폭이 같다 이 밑을 쳐보세요. 폭이 같다가 너무 중요한 폭이 거. 뭐가 같다는 거? 폭이 같을 때와 안 같을 때 풀이 과정이 좀 달라. 잘 들어? 어 이거 만약에 어려워요. 만약에 잘 들어 이거 분석할 거야. 얘랑 얘랑 만약에 폭이 다르다. 뭔? 폭이 다르면 그냥 그림으로 바로 풀이 같아.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직사각형 종이 폭인 거잖아. 네. 테이프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고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평행하겠죠? 네. 그러면 이때는 평행선 현상이야. 그냥 끝이야 풀이가 그러면. 증명하시오라고 하면은 폭이 같다니까. 폭이 같다가 아닌 상태에서 설명했을 때 테이프 자체가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자 포개져 있는 부분의 도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함으로 평행선 현상이다 끝. 그냥 그러면 돼. 뭐 수식도 없어. 근데 폭이 같대. 자 폭이 같다는 얘기는 폭이는 배추될지 않나. 자 이렇게 같은 거죠? 네. 잘 들어라. 그럼 이게 추가됨으로써 생기는 게 뭐냐면 이 폭이 같지 않은데 일단 얘는 기본 옵션이 평상인 거 방금 얘기했지? 자, 폭이 같음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자, 뭐를 할 거냐면 폭이 같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요. 자, 여기 빨간색하고 얘랑 당연히 같은 높이의 의미를 가져야 안 가져요. 높이죠, 높이죠, 높이, 높이. 자, 근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폭의 의미를 갖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 자, 이게 수선에 그릴 위치는 굳이 여기다 안 해도 돼. 이쪽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되고, 아무 데서 하나만 하면 돼. 이 종이에서 하나, 이 종이에서 하나만 그으면 돼. 그렇군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거 안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만 하면 된다고. 자, 그냥 여기다가 같이 그린 거야. 자, 그럼 했더니 수선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도형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네. 자, 그럼 느낌을 봤죠? 왠지 합동 같지 않니? 네. 왜 합동일까? 왜냐면요 첫 번째 질문 RHS, RHA 쓸 수 있나요? 네 못 써요 쓰죠 빗변의 길이가 같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형행 사변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어떻게 같아? 저 아니오라 했어요 마른 모네요 그러면 형행 사변형 설명도 다 안 했다 아직 아니 합동이라는 거 마른 모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인데 왜 합동일까만 좀 얘기를 해보자고 자 꼭지점을 안 썼군요
변기. 자, 수선의 위치를 그냥 여기 P라고 하고 여기 Q라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볼게. 자, 그럼 무슨 합동일까? 일단 빨간색이 높이 역할을 하니까 변의 길이 하나 갔죠? 아싸! 어? 어? 자, 그 다음에 각도를 표시해볼게. 그림에다 표시해볼게. 요거랑 요거랑 동의각이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랑도 동의각이지. 아싸, 맞잖아. 자, 그러면 직각이고 점점이니까 자, 남은 각을 X, X 표시할 수 있겠네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의각, 동의각에 의해서 이렇게 남은 각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랑 그렇게 좁아가 된 거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졌죠? 아싸. 삼각형 A, 자 Q, 여기 B지? A, Q, B와 Q 없는데요? 내가 그냥 만들었다니까. 어, 진짜 말이 안 돼. 자, 삼각형 A, T, D. 자, 항상 풀면서 느껴야 돼요. RHS, RHA만 기계적으로 떠올리면 안 돼요. 네. 시원, 너는 바꿔야지. 자, 그러면 두 직각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뒷변의 길이가 똑같아져야지. 그거 말은 뭐?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조건인 거죠? 비워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어디에 디디셨나요? 복사기 그 안에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 막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된 건 아닌데 좀 쓰라린다고 해야 되나? 괜찮나요 그거? 사실 손 다치는 건 되게 싫어. 네? 나 칼에 베이고 이런 거 되게 싫어. 평소에 그 분필로 막 하면은 다치지 않아요? 막 다치진 않아. 거칠거칠해져가지고 손이 막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피가 날 때는 있지. 예전에 네, 선생님 보호대 찼던 기억 나요? 손가락 보호대 찼던 거? 이렇게 고무 같은 거 꼈던 거 못 봤어요 옛날에? 네. 요즘은 잘 안 하잖아. 장갑 같은 거? 응, 장갑 같은 거. 검은색. 요즘은 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 손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도 벗겨져? 껍데기 다 벗겨졌어. 손을 어떻게 관리하셔요? 크림을 계속 발라 손에다가. 자기 전에 바르는 거. 얼굴에도 안 바르는 로션 바르는 거지. 사실 얼굴에 로션 잘 안 바르거든. 그럼 그거 껴요. 그 비닐 장갑. 땀 차잖아. 그럼 구멍 뚫려 있는 비닐장갑.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지. 자 12번 찾아보자. 2번이요 이거요. 자 이것도 증명. 어? 이거 왜 12번이라고 써야지? 12번. 10번 한다는 게 12번에 써야지. 그냥 12번 하죠. 됐어. 아니 10번이 증명 문제야. 10번이 중요해서 그래. 10번, 12번 다 하자. 12번은 이거.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자 이거는 안 어려운 거다. 이거 왕따 공식이지. 왕따. 진짜 쉬운 거. 왕따 공식이지. 발전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오, 절대 없죠. 이건 절대 없죠. 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공부 안 하던 2학년 애들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전원 합격의 기염을 토했다고.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내다 보자. 저는 못할 것 같은데. 20만 10원 12번. 자 빨리 하자 이제. 왕따 공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툴이 똑같았지. 첫 번째 뭐를 찾았죠? 평행선 사이의 끼어 있는 삼각형을 찾고 두 번째는 왕따를 평행선 위에 아무데나 막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였지. 자 왕따 찾아라. 피어 피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 큰 삼각형에서 노란색의 끝인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모양이 바뀌었는데 넓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래서 굳이 관계를 쓰면 삼각형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B, D, P인데 이게 왕따 공식에 의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변형된 거죠? 네. 자 그러면 C, B, C, B, M. 네.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지만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럼 요즘 문제에서 좀 빼면 돼요. 문제에서 또 문제를 잘 읽으라고 거기 중점. M점이 중점이라고 나와있지. 자 여기가 전체는 20. 여기가 중점이죠. 자 4cm냐? 그럼 여기도 4cm가 되고 높이가 5cm죠. 전체 20. 밑변이 자 얘만 찾자. 이 넓이 찾는 거잖아 이 넓이. 그럼 밑변이 4고 높이가 5가 되는 거지. 10. 난 더 귀찮게 해. 그래서 2번. 자 10번 바로 할게. 그다음에 그것도 증명이라 하는 거야.
넓이 계산하는 해고가 아니잖아. 넓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자, 일단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나와 있고요. 등변사다리꼴에 있는 특징은, 자, 정의는 뭐였죠?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 정의였고, 성질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자, 등변사다리꼴이 변태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 파극성이라고 그랬었죠? 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왜? 이거는 원래 직사각형부터 나타났던 건데, 그거보다 파괴 개념인 녀석에서 나타나서 얘가 좀 변태라고 그랬지, 그러네. 대각선의 길이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었죠?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자, 또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건데. 자, 이걸 이용해서 바로 하자. 이 부분이 이등변인 걸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자, 변의 길이가 같던지 뭐 밑각의 크기가 같던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에 의해서 자, 그냥 쭉 써줄게. 자, 거기 꼭지 좀 보면서 이해를 꼭 하고 써야 된다. 대각선의 길이가 AC랑 자, BD가 같죠? 그 다음에, 자, 밑각의 크기. 각 B가 각 C랑 같죠? 다 성질과 정이죠? 자, 그 다음에 성분 BC가 공통이야. 잘 봐봐라. 그럼 합동의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동이냐? AC와 DB가 같고, BC는 공통이고, 각 B와 각 C가 같네. 자, 그러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CB하고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띵각이 각 B와 각 C로 똑같아. 자,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에요.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을 표시해 보시면,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CB 여기 요거랑 각 B, B, C 어디야? 여기 다 같아요. 이등변 이게 대응각으로 같죠? 자, 근데 이렇게 같아져 버렸더니 이등변 문제 B급 쳐져 있는 이 부분 입장에서 보니까 두 각의 크기가 같죠? 이런 걸 이등변이라고 불렀잖아. 자, 따라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하면 돼. 철저하게 성질과 정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 거지. 자, 발전 문제가, 아, 서술형 이제 두 개 합시다. 1번 13분의 60.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민할 수 있게끔. 자, 4번, 1번 4번이지 4번 문제 하자. 4번이 더 쉬워 보인다. 자, 4번은 니네가 사실 예전에 한번 풀어봤던 거다, 이거. 모두 1학년 작도와 합동할 때 니네 교재에 있었어요. 최상위 교재에 1학년 방식으로 풀면 혼나요? 상관없어요. 최상위 교재에 있었어 니네. 자, 봐봐라. 근데 1학년 방식도 기억이 안 나는. 자, 이것도 2학년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 32? 오, 맞았어. 어떻게 했냐? 멋있게. 너 평소에 그런 게 없잖아. 자, 정사각형 두 개죠.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끝판왕이니까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물론 보드에서 그래서 풀어야 돼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아, 이거 안 그렸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저렇게 빨리 풀 수 있나요? 자, 저 뒷근친 부분하고 합동의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외우는 것도 추천하는데 이렇게 그려.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야지. 이 그림을 니네가 풀어봤다니까? 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하고 기존의 삼각형하고 합동이야. 자, 서술형이니까 써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변 C2하고 GC랑 같아요. 성분 GC하고 노란색으로 같지? 자,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의 BC하고 BC랑 같아요. BC랑 같지? 왜? 흰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그 다음에 끼인각이 같아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90도고 이렇게 90도지? 헷갈림. 자, 점 더하기 x가 90도인데 여기도 더한 게 90도니까 비어있는 게 점이 와야 되겠지. 네. 자, 맞아요? 그렇네요. 써볼게. 자, 그럼 각 b, c, e가 자, 굳이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90도에서 여기 x 표시한 거 각 g, c, d
이게 뺀 게 점이란 말이야. 자,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 90도에서 GCD를 뺀 거니까 여기 밑에 점 찍혀 있는 뭐라고 쓰면 되냐? GCB와 같죠? 네. 자, 손찬이 저 봐라. 자,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점 찍은 부분의 각도가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얘랑 얘의 끼인 각도이죠. 자, 그래서 삼각형 DC와 GBC는 합동. 자, 이제 대응 꼭지점 잘 맞춰야 된다, 얘들아. 자, 여기가 잠깐 써보자. BC이고, 자, 대응하는 꼭지점 맞춰주는 건 기본이에요. BCG는. 자, 그럼 이게 합동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삼각형이 여기다가 못을 박고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되는 거야. 그렇네요. 그러면 E가 G랑 만나죠? D가 B랑 만나는 거 알겠어요? 네네네.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대응이 딱 되는 거. 어렵지. 흰색이 이렇게 만나요. 노란색이 이렇게 돌아가서 만나는 거. 구조 알겠어? 네. 대응과 참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요? 자, 그럼 DC이니까 D가 B랑 만난다 했지? 그럼 B부터 쓰고 C, G 이렇게 돼. 네,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누가 좀 바보야. 자, 아이고, 이거 합동이라서군요. 합동이 미안해. 자, 무슨 합동이었어? SAS 합동이에요. 중일 문제 있었던 거랑 대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자, 그럼 합동이면 모양과 뭐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겠지. 자, 그럼 얘는 이제 넓이를 이걸 구하지 말고 얘로 대신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에 주목하세요. 정사각형은 끝판왕이기 때문에 하위 개념에 썼던 풀이를 다 써도 된다고 했다? 잘 보세요.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정. V자 삼각형이죠? 네. 평행사변형에서 V자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반이네요. 맞나요? 네. 그럼 정사각형은 상위 개념이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알겠어요? 네. 뭐 할 게 아니라 중일 때 했어. 자, 해서 변형길이 나와 있었잖아. 8이잖아. 8. 자, 따라서 넓이가 8 곱하기 8 나누기 2. 왜 나누기 2를 했는지 이해하자고. 삼각형이 V자 삼각형이 아니라 V자라서. 무조건 V자여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했겠지, 그냥. 네, 저 그렇게 했는데. 아, 상관없어. 근데 이제 2학년 과 하는 거니까 상위 개념, 상위 개념, 평사에서 썼던 V자 삼각형 개념을 쓸 수 있다. 중1 때 그렇게 설명을 못 하죠. 중1 거 공부할 때 그렇게 설명을 못 하죠. 네, 그건 이제 중2권이니까. 설명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야. 알았지? 이해했어? 네. V자 삼각형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한 거다라는 거. 자, 이제 1번 문제니. 1번 문제도 별표를 겁나 많이 쳐내세요. 얘는 5개 쳐내세요. 한 개만 치겠습니다. 5개 쳐내세요. 6개 쳐내면 안 돼요? 문제가 사실 의미상으로 봤을 때 오늘 푼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을 좀 내비쳐볼게요. 보조선은 4개일 거 같고. 4개 거였대요. 네 개요? 아, 아니 그게 거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된다고 봐도 된다, 알았냐? 네. 봐라. 자, 이것도 현행하는 애들이 의외로 잘 못 푸는 문제고 약간의 심한 문제야. 심하요? 잘 봐봐. 네. 아, 또 그리기 싫어 말한 거네요. 선생님, 제가 그려드릴까요? 파이팅. 어, 망했다. 아, 망했다 이거. 아, 대충 살자 그냥. 네, 대충 살면 안 된다고 저희 진로 선생님이. 완전 망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됐어. 선생님 진짜 너무 이상해요. 진짜 이건 너무 이상해요. 지금까지 봤던 마른 모 중에 이렇게 못생긴 마른 모 처음 봐요. 아니요. 오른쪽. 아니 선생님 그쪽은 괜찮았는데. 아니 그쪽이 이상했어. 아니 난 저 오른쪽이 이상한데. 선생님 저 위쪽이 이상해요. 됐어. 이건 괜찮아. 자. 한 변의 길이가 13이래. 마른 모래요. 자, 일단 조건을 보시면 왜 AC와 BD가 뭐예요? 대각선이죠? 네. 대각선을 왜 줬을까? 일단 느낌을 갖자. 필요하니까. 대각선 두 개를 알면은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넓이로 할 수 있어요. 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가 넓이잖아. 네. 일단 이해됐어? 자, 분석했네. 그 다음에 내부의 한 점에서 수선을 내렸대. 네 군데에다가 내일 수선을 내렸대.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자, 이렇게 수선을 다 내렸대. 사실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 내린 거고, 여기서 수선 내린 거랑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린 거랑은 일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엇박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꺾인 선이 아니라 그림이 좀 이쁘진 않지만, 자,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선분이라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게.
문제 니네가 이제 선행을 도형을 1학년 거 2에서 2학년 거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는 3학년 거도 쭉 이어서 하실 텐데 도형이나 수식이나 식단원이나 일관적인 풀이 과정이 연결되어 있던지 아니면 너무 당연하고 과거에 배웠던 개념이 응용돼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도 상당히 많아. 근데 그게 보이냐 안 보이냐는 철저하게 일단 처음 공부할 때 개념에 대한 숙지를 잘 해놓고 문제 풀이를 했느냐, 모터에서 복습량이 얼마나 충실하느냐, 또 선생님 문제 풀이하면서 포인트 짚어줬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기억을 하느냐, 뭐 그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오늘 이거 처음 풀죠?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이 문제 풀이의 최대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 이거 대답해야지. 삼각형의 내심에서 니네가 구했던 아 공부했던 성질 중에서 자 외웠던 것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는 니네가 두 번째 공식을 공부했죠. 원래는 미분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밖에 몰랐잖아. 근데 2분의 1 내려보내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어 이거 해가지고 2분의 1 맞아 맞아 2분의 1 어를 2분의 1 알 2분의 1 뭐라니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말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 10보다는 진짜... 2분의 1 곱하기 4 저번의 반지를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쉽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근데 이건 당연히 외웠어. 외웠지. 외웠겠지 당연히. 당연히 외웠어요. 내가 이 공식 설명하면서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이 갖고 있는 참뜻이 중요하다고 했었다. 이 공식의 가치가 뭐였죠? 나는 새로운 공식을 알았다. 높이를 모를 때 어? 일단 그것도 맞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안 해도 되는 거.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선생님 높이를 모를 때 그렇지! 쪼개서 푸는 거였지. 그 대답을 아니 내가 딱 말하려 했는데 뇌저번의 중심에서 꼭두점하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면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는데 자 니네도 알듯이 내심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각의 기준선의 교점이에요. 높이가 돼요, 높이가. 그렇죠. 자, 근데 내저번의 반지름 때문에 자, 이 내심에서 각 변에다가 수소를 누리면 그게 길이가 다 똑같았었다. 이유는 얘가 내저번의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내저번의 반지름이 자연스럽게 밑변 높이 구조가 성립을 했었죠. 자, 말로 할 거야. 자, 따라서 파란색으로 쪼개진 각각의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거를 2분의 1R로 묶은 게 이 공식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걸 외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체 넓이를 계산하기가 곤란할 때는 이렇게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공식의 너무 중요한 가치였고요. 자, 사실은 증명한 거죠, 지금 한 거? 네. 맞지? 증명은 내가 왜 중요하다 했어? 어려운 문제 풀 때 쓰인다고 했잖아.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전체 넓이를 쪼개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요 녀석에 이 그림에 사각형 버전이 이거야. 자, 그럼 풀이를 하나 완기해서 우리 외웠어. 그건 내심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내심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걸 어떻게 쪼갰다고 했죠? 외부에 있는 점에서 꼭지점하고 연결을 해서 전체 넓이를 쪼갰지. 네, 네. 그럼 얘도 똑같이 쪼개. 파란색 거를 할게. 여기에서 꼭지점하고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건 대각선은 아니다. 내가 그냥 찍은 위치가 대각선처럼 된 거지. 고조선 두 개나 네 개라서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개라니. 야 정신 차려. 방착. 이거 대각선이 아니라니까. 내가 점 찍은 위치가 대각선처럼 된 거야. 니네 책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봐. 죄송합니다. 꺾여 있어. 꺾이게 그려지죠? 네. 살짝 꺾이게 그려져. 알았지? 자, 근데 내가 찍은 위치가 우연히 대각선의 위치에 점을 찍었을 뿐이야. 네. 정확하게 보조선 4개 그리는 거다. 자, 어떻게 출발했어요? 내심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을 한 거야. 어떻게?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하고 연결을 했어. 연결을 삼각형에서는 연결했더니 당연히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졌지만 사각형에서는 4개로 쪼개진 거야. 4개로 쪼개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 전체 넓이가 4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똑같겠죠? 네. 3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전체와 똑같았던 것과 아이디어가 똑같지. 네. 이게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똑같죠? 자, 그럼 전체 넓이 아까 니네가 계산할 수 있었다며. 내가 쓰라는 거 아니냐? 10. 자, 전체 넓이가 10 곱하기 24 나누기 2. 이게 전체 넓이지? 네. 그럼 이게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 어떻다? 합과 같다. 자,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L1번으로 돼 있구나. 자, 아까 내 저번에 반지름이 높이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는 수선이 각각의 삼각형의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높이 구조를 만들어. 똑같이 구조가. 똑같아. 이거 이해하면 끝난 거야. 자, 그럼 풀어볼게.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두 번째 거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2번. 네, 마르모니가 모든 변의 길이가 13이잖아. 근데 이게 밑변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3번. 두 번째 거는 L3번. 아까 봐봐. 공식도 어떻게 됐어요, 보기에는? 2분의 1을 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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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었죠. 자, 얘도 묶여. 네. 2분의 1 뭘로 묶여? 13으로 묶여. 그럼 남는 게 L1번부터 4번까지 더한 걸로 딱 묶여.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랑 완전 계산도 똑같아. 뭐야? 근데 내가 이게 사각형 버전 문제라고 한 거야. 꿈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요? L1번부터 4번까지 합이지? 이거 합계수에서 나옵니까? 그럼 2번 물어본 거지. 다 보였죠? 이거 얘 곱하기 얘가 뭐야? 이거랑 똑같아. 그럼 이거 넘기면 120. 자, 따라서 녹색을 계산하게 되면 자, 2분의 13을 넘기는데 뭐 가지냐? 그냥 80. 여기 약간 되잖아. 자, 그래서 13만 넘기면 되겠죠? 13분의 10 곱하기 20 이렇게 됩니다. 자, 약분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13분의 아 뭐야 이문 나쁘게 나오네. 일단 지저분하지만 이게 답이야. 이 문제 대부분 숫자 지저분하게 나와. 어렵네. 자, 많이 어렵죠? 시험 문제 나오네요? 제일 중요한 거 계산했다가 끝이 아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삼각형의 내심 공식에서 나왔다. 넓이 공식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각형 너무 싫다, 이거. 만들어진 거 정말 중요한 거다. 그렇지?